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제가 최근에 업로드했던 셀프 염색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의 썸네일을 보시고 저의 긴 머리 물결 펌 고데기 영상을 많이 요청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요청을 받자마자 후다닥 준비를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와, 평소에 물결 펌 하실 때 컬이 잘안 나오셨거나 컬이 꺾여서 나오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주목해서 봐주세요.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고데기는 보다나 소프트팝 한 고데기 민트 컬러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고데기가 물결 펌을 예쁘게 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 크기라고 생각을 해서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고데기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저는 총 4등분으로 머리카락을 나눠서 고데기를 해주는데요. 짜잔! 그냥 이렇게 딱 4등분을 해줍니다. 보통은 여기 앞머리, 옆머리 부분을 많이 먼저 해주시는데 저는 짠! 여기 뒷머리를 항상 먼저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쪽 부분을 먼저 해주고 나면은 잘 티가 안날수 있는 이 뒷머리 부분은 좀 힘들어서 대충 하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 부분을 먼저 해주고 이 부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더 꼼꼼하게 많은 부분을 신경 써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뒷머리 부분에 물결을 넣어볼 건데요. 물결 펌 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밖으로 한번 말았다가 안으로 말았다가 요거를 이렇게 물결 타듯이 반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실패할 확률이 적게 예쁜 물결이 나오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 지금부터 함께 물결을 예쁘게 만들어 봅시다. 우선 물결을 시작할 위치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뿌리 부분에 가깝게 컬을 넣는 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뿌리 부분에서 좀 떨어져서 여기 턱선에 가까운 것부터 시작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할 부분부터 먼저 바깥쪽으로 둥글게 한번 말아줍니다. 그리고 이때 방향을 이쪽으로 이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말았으면 이제 이쪽으로 바꿔줄 건데 이때 중요한 점이 최대한 부드럽고 넓은 포물선을 그리는 듯한 느낌으로 부드럽게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잠깐 쉽니다. 이렇게 꺾인 부분을 손으로 잡아주세요. 지금 고데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 열이 식기 전에 이렇게 컬을 손으로 모양을 잡아주면 컬도 더잘 유지가 되고 모양이 더 이쁘게 나와요. 많은 분들이 물결 펌을 하실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컬을 바꿔줄 때 꺾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안 꺾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말아주고 방향을 바꿔서 말아줄 때 최대한 넓고 부드러운 포물선을 그리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때 소심하게 방향을 바꿔주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슉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결이 딱 하나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제 개인의 머리카락 길이에 맞게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아까 꺾고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또 부드럽게 방향을 바꿔서 동그랗게 말아주고, 부드럽게 말아주고, 컬을 살짝쿵 잡아줍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끝부분을 말다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남았네 어떡하지 싶을 때는 이 상태에서 한번 밖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C컬을 끝에 넣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뒷머리 부분을 해주고 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해볼게요. 이 뚜껑 부분도 역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시작할 부분을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뭔가 히피스러운 느낌을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쪽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냥 데일리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턱선 근처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결 컬이 다 일정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뒷머리 할 때도 뭐 컬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좀 제각각 넣어줘야
데일리스러운 느낌이지만 히피 느낌 살짝 나면서 뭔가 숱도 더 예쁘게 풍성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턱선 근처에서 시작을 해줍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바깥으로 말았다가 방향 바꿀 때 부드럽게,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말았다가 짜잔 해주면 이렇게 물결이 완성이 돼요. 제각각 넣어주실 때는 막 너무 제각각 넣어야지 의식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냥 똑같이 해서 뭐 하겠어, 그냥 빨리 넣고 끝내자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진짜 컬이 잘 나와요. 짜잔. 이렇게 모든 컬을 다 넣어줬는데요. 이 앞머리 부분은 물결 펌이 아니라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짠. 자, 이렇게 고데기는 다 끝냈는데 이제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바로 빗질인데요. 이 쿠션 브러쉬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둬도 충분히 예쁘지만 쿠션 브러쉬로 빗어주면은 컬 정돈도 깔끔하게 잘 되고 부스스함도 사라지고 오히려 숱도 더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짜잔. 짜잔. 이렇게 빗질로 약간 풀어줘야 자연스럽고 깔끔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의 난리 데일리 물결펌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물결펌에서 중요한 점은 그냥 방향을 바꿔서 말아줄 때 최대한 과감하고 부드럽고 넓게 둥근 포물선을 그려주면서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만약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빨리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뿅.